제발 좀 가라. 어?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식을 일주일 앞둔 예비 신랑입니다. 눈을 감고 앞으로 펼쳐질 신혼생활을 그려보면요, 전 망했어요. 정말 제대로 망한 것 같다고요. 1년 전 저희는 장모님 댁 1층에 살림을 먼저 꾸렸는데요. 그렇죠. 살림 먼저 꾸리고 함께 살고 이제 식은 이제 앞으로 올리게 되는 거예요. 처제가 형부 나왔어. 나 TV 좀 볼게. 형부네 TV가 우리 집보다 훨씬 좋단 말이야. 형부 나왔어. 나 좀 누워있다 갈게. 우리 집 전기장판이 고장나서 여기 좀 누워있다 갈게. 처제가 계속 형부 나 또 왔어. 형부 나왔어. 나 또 왔다고 형부. 2층에 사는 처제가 별의별 핑계를 대며 들이닥치는데 그렇게 일주일에 일곱 번. 와. 처제는 저희 집에서 죽치고 앉아있습니다. 와. 그러다 지가 심심하면요. 형부 나왔어. 형부 오늘 나 친구들이랑 같이 왔는데 여기서 술 좀 마실게. 자기 친구들까지 데려와서 술판을 벌이기 시작하는데 여기 저 시원집이거든요. 다음날 거실에 나와보면 술병도 나뒹굴고 처제랑 친구들도 나뒹굴고 아 진짜 열받쳐요. 아니 그리고 아니 처제도 성인이면 에? 뭐 알 거 다 알지 않습니까? 아니 아내랑 뽀뽀라도 하면서 분위기를 잡으려는 순간 비밀번호 삐삐삐삐삐삐삐. 형부 뭐해? 뭐해? 형부 불도 다 꺼놓고 뭐해? 뭐하냐고 형부! 방금까지 벌컥 열고 막 불까지 확 켜는데 제발 처제 2층 처제 집으로 가면 안 돼? 우리 양띠에 갖고 싶단 말이야. 처제 우리 애 좀 갖자. 아이고 옛날엔 가족들이 한 방에서 다 같이 자도 애기 잘만 가졌어. 왜 내 핑계를 대고 그래. 그냥 편안하게. 그냥 편안하게. 저요 아내랑 알콩달콩 신혼생활도 즐기며 살고 싶은데 이대로라면 제 인생은 먹구름 그 자체입니다. 저 이러고는 못 삽니다. 제발 처제 좀 데려가 주시겠어요? 민폐 캐릭터예요. 민폐 캐릭터. 민폐 정도가 아니에요. 언니랑 형부랑 있는데 한마디로 망했다고 우리한테 사연을 보내준 고민의 주인공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부자 때문에 말랐나보다. 착하게 생기셨다. 안녕하세요. 성남에서 온 33살 장지웅입니다. 어서 오세요. 결혼을 지금 앞둔 지 일주일? 일주일 뒤 2월 8일입니다. 2월 8일. 아 근데 어떻게 또 결혼식 준비하느라고 정신없을 텐데 여기까지 나왔어요? 아 처제가 이렇게 1층에 내려오다 보면은 신혼생활이 아예 없어질 것 같아서 제일 고민인 것 같아서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아 그래. 이게 제일 급한 거죠? 예. 네. 언제부터 내려온 거예요, 처제가? 1년 전쯤에 장모님 이제 사시는 1층에 신혼집을 이제 얻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2층에는 이제 할머니, 장모님, 처제 집 구하고 한 달 뒤쯤인가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주구장창 와요. 주구장창. 퇴근하면은 저희 집으로 퇴근을 하니까 매일. 와. 아니, 처음부터 싫진 않았을 거예요. 처제니까 이쁘니까. 아 처음엔 좋았죠. 근데 아니에요. 대도 너무 그렇지. 아니 어제도 왔어요 그럼? 아 당연하죠. 그럼 같이 있다가 오늘 아침 같이 온 거예요? 예, 같이 있다가 같이 왔어요. 그제도 왔어요? 아 당연하죠. 와. 아 매일 오는구나. 그러면 신혼집에 가서 뭘 하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저희 집이 2층보다 TV가 더 좋거든요. 화질도 좋고 다시 보기도 돼서 처제가 못 본 예능이나 이제 드라마 같은 거를 이제 뭐야 이제 보고 있었는데 여름에는 2층에 에어컨 있고 1층에는 선풍기밖에 없어요. 네. 여름에 안 와요? 근데 와요. 선풍기밖에 없는데도 저희 집으로 오고요. 그런 좋아하는 거예요 진짜. 아니 처제가 있는 게 이제 구체적으로 뭐 어떤 게 여러 가지가 불편해요? 처제가 오면은 잔소리를 그렇게 해요 저희한테. 뭔 잔소리? 집안꼴 이게 뭐냐고. 청소도 안 하고 이게 뭐 어지러웠고 뭐 하는 거냐고. 근데 이제 한두 시간 지나면 처제가 오고 나서 더 지저분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치우자고 같이 치우자고 하면은 돈을 요구해요. 얼마를 받으세요? 청소나 설거지는 한 3-4만 원. 오, 세네. 일주일에 한 번에? 네, 한 번에. 그리고 좀 치울 게 많으면은 10만 원. 우와. 야, 아줌마를 썼다, 아줌마를. 그러니까. 아니, 근데 뭐 하냐? 실제로 지금 처제가 와서 같이 자요? 같이 잘 때도 있어요. 같이 잘 때도 있어요. 셋이? 좀 정확히 좀 얘기해 주세요. 얘 같이 자고 있어요. 얘 같이 자고 있어요. 그리고 뭐야 지금 한 번은 이제 갑자기 처제가 자기 오줌 싼다고. 예?
뒤돌아보라는 거예요, 저거로. 뒤돌아보라는 거예요, 저거로. 예? 뒤돌아보? 어디서요? 처제가 그런 단어를 쓰고. 예, 이제. 정말 그걸 해? 예, 이제 소변을 보겠다고. 처제가. 아니, 소변을 보는데. 요강 쓰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요강인 것 같아. 화장실에 들어가면은, 나 이제 오줌 쌀 테니까. 좀 뒤돌아봐. 그래요, 저한테. 아니, 문이 있잖아. 문이 있잖아. 아, 문을 안 닫고. 문을 안 닫고. 문을 안 닫고. 문을 왜 안 닫아요? 문을 안 닫고. 문을 왜 안 닫아요? 아, 모르죠, 제가. 문을 안 닫고 해서. 야, 문을 왜 안 닫아? 아니, 근데 본인한테도 되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정도 상황이면, 아, 처제, 이거는 좀 과한 것 같아요. 좀 한 번씩 집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만 오라고. 말을 안 들으니까 지금 제가 고민을 한 거예요. 말을 안 들으니까. 장모님 말, 뭐, 제 말, 와이프 말, 뭐, 이렇게 다 말을 안 들으니까. 비밀번호를 바꿔요. 진짜 비밀번호를 바꾸는 거예요. 제가 바꾸려고 했는데 이제 와이프가 그래도 동생이니까 너무한 거 아니냐고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바꿀 수가 없었죠. 어쨌든 그 신원님은 이제 그 하이라이트가 있잖아요. 저기 MC가 정확하게 그게, 질문을 해주셔야죠. 그 답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 건 불편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아니 진짜 이제 분위기 좀 잡아보려면은 어디냐고 제가. 와이프한테 시키거나 제가 전화를 해요. 왜요? 어디냐고. 언제 들어오죠? 시간 계산. 불안하니까. 네. 세상에. 한 번도 거짓말도 친 적이 있어요. 한 시간 뒤에 갈게 그러는데 10분도 안 돼서 딱 들어와서 띠띠띠 이렇게 갑자기 들어온 적도 있고.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다행히. 안 했어요. 아 다행히 안 했구나. 애정 표현을 안 한 상태였기 때문에 다행스러웠네요. 그럼 항상 애정 표현을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확인해서 전화하고 언제 들어오나. 그래서 제가 이제 문을 이제 아예 잠가버리고 못 열리고 못 열게. 열쇠가 있어요, 이렇게. 네. 근데 그럼 문을 이제 쾅쾅 두들겨요. 자고 있는데 잠을 깨서 이렇게 하면은 왜 문 잠갔냐고. 둘이 뭐 하려고. 신혼부부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도 했어요. 아, 말해도 안 듣잖아요, 지금. 그래서 나왔다니까요. 안 들으니까. 예비 신부는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언니가 막 뭐라 그래야지. 둘이 또 짝짝꿍이 잘 맞아요. 둘이 짝짝꿍이 잘 맞아서 신경도 안 써요, 또. 일단 예비 신부 한번 입장을 들어볼까요? 네. 어디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남편분이 이런 고민 때문에 저희한테 사연 보냈을 때 어떠셨어요? 아, 오빠가 고민하는 건 알고 있었고요. 그 저도 조금 불편한 점은 있어요. 조금이요? 네, 조금이요. 조금? 네. 혜진이가 들어오면서 양말도 그냥 벗고, 옷 벗고, 그리고 음식 먹거나 뭐 이런 거 하나도 안 치우고. 문 두들기는 거, 잠자는데. 문 두들기는 거는 그건 그렇게 그다지 큰 저는 그렇게 불편함은 모르고. 네? 신혼인데? 예, 저는 그냥 그거는 그래도 괜찮. 저는 집 어지르는 거랑 뭐 요런 게 좀 불편하지. 거기에 대해서는. 근데 오빠는 좀 많이 제가. 근데 배려 차원에서는 남자 입장에서 되게 불편할 것 같은데. 그럼 막 동생한테 좀 언니 입장에서 좀 따끔하게 얘기해야지. 얘기했어요. 일주일에 두 번만. 두 번만 이제. 아, 두 번만 와. 올라가서 자라. 두 번만 올라가서 자라. 네, 두 번만 올라가서 자라고. 이틀만. 한 거예요. 네, 이틀만 올라가서 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냥 알았다고 대답은 해요. 네. 근데 그러고 나서도 그냥 우리 집에서 티보다 잠들고. 일주일에 7일 자요, 그냥? 네, 7일 자요. 그럼 어디서 자요? 어디서 자요? 같이 자요, 같이 자요. 네? 한 방에서? 지금은 마루에서 같이 티보다 같이 자고요. 네. 뭐 여름 같은 경우에는 침대에서 둘이 잠을 자요. 잠을 자면은 동생이 침대 밑에서 이불을 깔고 자도 되냐고 물어봐요. 그럼 제가 안 된다고 말할 순 없잖아요. 왜 안 된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말해야지. 아, 자기 외롭다고 혼자 있기 싫다고 같이 자자고 얘기하는데. 저도 외로운데 그 집 가서 자도 돼요? 그 집 가서 자도 돼요? 아, 네, 저 오셔도 돼요. 저는 예, 그냥 오셔도 된대. 그것만큼은 도대체 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뭐냐면 화장실 가실 때 네. 문도 열고 이런 것들이 이해가 가십니까? 그게 저는 그렇게 살아와서 그런지 이상하다고 생각이 잘 안 들거든요. 우와. 그렇게 살아왔다고요? 그냥 저희는 다 문 열고 싸요. 아, 부모님들도 그렇고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화장실 문을 좀 다 대체적으로 열고 볼일을 보는 그게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거죠. 아니 그러면 입장을 바꿔서 신랑에 만약에 남동생이 있다고 치고 맨날 불쑥불쑥 나타나요. 그거 이해할 수 있어요? 싫어요. 처제가 그런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거를 처제한테 직접 한번 여쭤보자고. 처제가 누구야? 나 처제 누구야?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금 다들 이해가 안 가서
박수도 네. 이렇게 원래는 이런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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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정들이 아니 왜 여기까지만 들으면 신혼집에 왜 가요? 제가 원래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2층에는 엄마가 늦게 오니까 없고? 아무도 없어요. 제가 심심해요. 근데 1층에 내려가면 언니도 있고 오빠도 있잖아요. 내려가서 이제 뭐 사람도 부쩍부쩍하고 언니네가 인테리어를 싹 해놨어요. 지금 신혼집이다 보니까 다 새 거예요. 저 새 거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아 근데 그러면은 어머니는 혼자 계시잖아요. 엄마가 노래방을 하셔서 새벽 장사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오세요. 그럼 저 아침에 출근해야 되잖아요. 어차피 못 만나잖아요. 아침에. 뭐 들어보면 또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긴 있어요. 딴 거는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왜 가족이니까. 근데 왜 굳이 그 화장실 가서 볼일 볼 때 어린 처제면 상관이 없는데 성인이시잖아요. 마루에서 이렇게 텔레비 보다가 바로 앞에 화장실이 있거든요. 근데 언니도 쌩 갔다가 쌩 오고 되게 편해 보이더라고요. 그 저도 그냥 괜찮죠. 텔레비 보다가 소리 듣고 싶잖아요. 지금 이거 되게 중요한 장면 끊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빠 나 화장실 갈 거니까 잠깐만. 나 근데 하나도 안 불편해. 오빠를 10년 동안 봐서 그런지 되게 그냥 가족 같고 친오빠 같아서 완전 10년. 처제는 하나도 안 불편해? 네. 소변은 그렇다 쳐요? 네. 대변 볼 때도 그래요? 아니 그거는 그건 아니에요? 우리 집 가서 싸요. 그건 또 있구나. 아, 네. 아. 그거는 대변 왜? 지금 남의 집에서 잘 못해요 그거는. 야, 여기서 일주일 내내 거기가 남의 집이야. 그 위에가 남의 집이지. 일주일 내내 여기서 자면서. 그것만은 제 집에서. 그것만은 참. 아니 너무 자주 와서 좀 고민이 되잖아요. 그러면 알아서 약간 좀 아니요. 이렇게 조금 적당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고민이라고 생각이 안 드는 게 예. 언니가 음식을 잘 못해요. 그러면 이제 저한테 야 혜진아 언제 올 거야? 오빠 배고파. 막 저를 기다려. 둘이서 막 언제 오냐고 카톡해요. 저 일 끝나기도 전에. 그러면은 저는 제 사비로 막 또 장을 봐요. 오늘은 또 뭐 된장찌개를 해줘야겠다. 오늘은 뭘 해줘야겠다. 이렇게 해서 뚝딱뚝딱 해줘요. 제가 그 밤에. 그럼 또 되게 잘 먹거든요. 저 지금 전 제 돈 또 돈대로 쓰고 저 이용당하는 거예요. 지금 이래 놓고 고민이래요. 이거를. 지금 전 이용당하는 거. 지금 내 돈 다 나가고. 얻어먹을 건 다 얻어먹고 이제 와서. 저는 그렇게 뭐 음식 해달라고 연락한 적은 없어요. 저는 그렇게 많이. 가끔씩 하는데 다 돈 다 뜯어가잖아요. 청소할 때. 청소하면서. 청소 그 돈 다 뜯어가요. 그 돈 다 메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런 거 안 먹어도 좋으니까 처제가 안 왔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아 지금 그래요. 야, 안 먹어도 좋으니까. 네. 처제 들었죠? 안 먹어도 좋으니까 오지 말래. 심심하니까 그냥 여기 가야죠. 이 집에. 아니 남자친구 없어요? 예, 7년 된 남자친구. 7년 된 남자친구 있어요. 남자친구 데이트하면 되잖아. 데이트 남자친구가 질렸구나. 아니요 데이트하죠. 근데 남자친구가 좀 멀리 살아서 주말에 와요. 네. 주말에 이제 데이트하고 자연스럽게 이제 오빠네로 가요 같이 남자친구랑. 네, 남자친구. 놀다 보면 또 이제 남자친구가 좀 일찍 자는 스타일이어서 2층에 데리고 가서 걔 재워요. 네. 재워놓고 저는 이제 또 잠이 안 오잖아요. 언니 또 새벽까지 텔레 보는 스타일이니까 언니네 또 저 혼자 내려가요. 언니가 너무 받아주는구나 다. 그러니까 좀 이제 남편을 배려해야 되는데. 남자친구도 지금 그 동생분 그 생활 패턴을 알아요? 이해를 못해요. 예? 이해를 못해요 저를. 중국사지. 예, 그러니까 화장실 문 열고 싸는 거 보고 진짜 화내면서 문 닫았고요. 던지 문 이렇게 팍 닫았고요. 당연히 그러지. 그리고 내려가는 거랑 언니네 노는 거 제발 하지 말라고 올라가라고 막 그래요. 근데 저는 여기 가야 돼요. 여기 가야 돼요. 왜 가야 돼? 심심해서요. 아니 혼자 노는 것도 모자라서 친구들 오면 또 꼭 또 형부네를 간다며. 그 막무가내로 가는 거 아니에요? 오빠한테 물어봐요. 이제 허락 받고 가는 거고. 그러니까 형부가 허락했다 이거예요? 예. 네. 아, 형부가 그러면 친구랑 놀러 온다는데 오지 마 이럴 수 없잖아요. 다 같이 놀고 그 집 분위기도 좋고 하니까 화나고 막. 그때 다 같이 놀 때 형부가 되게 좋아했어요? 예? 싫어했나? 아니요 뭐 잘 모르 아니요. 티 안 내던데? 그러면 친구들 다 했는데 나 오줌 쌀게 또 문 열고 오줌 쌌어요? 예, 예. 아, 그 친구들은 문 닫고 싸죠? 예, 예 친구들은 문 닫고 싸요. 아, 나 그런 모임인 줄 알고. 모임 안에 그런 힘들지. 아, 아니, 옆에 친구들에서 친구들도 같이 왔는데 안녕하세요. 친구들도 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형부네 집에 친구들이 다 같이 놀러 가는 건 좀 눈치 보이지 않아요? 저희도 눈치가 보이긴 하는데요. 친구가 항상 술 먹고 나서 2차 가자 그러면 항상 우리 집 가자 그러거든요. 술 취해서 친구 목소리도 크고 하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들어가서 놀기는 하거든요. 하지 말라고 아는 얘기 안 해 말리거나 막 이래 보지 않았어요? 아 저희도 얘기는 해요. 네. 아무래도 오빠랑 언니랑 신혼이고 그런데 네가 너무 자주 가는 거 아니냐. 친구는 오히려 자기가 없으면 언니랑 오빠가 허전해 한다면서.
자기한테 막 언제 오냐고 카톡을 계속 한대요. 시간 맞추려고 그러는 건데. 네, 시간 맞추려고 하는데 친구는 이제 오해를 하는 거죠. 원래 좀 이렇게 약간 눈치가 없는 그 친구들이 있어요. 뭐 속정도 깊고 사람도 착한데 친구가 약간 어때요? 본인이 생각할 때 눈치가 없는 편이에요? 네. 저도 근데 자취 생활을 하거든요. 저희 집에 비밀번호 열고 들어온 친구는 이 친구밖에 없어요. 전문이야. 아니 처제 나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자. 언니는 신혼 때 갈 때 문 열 때 아니 또 애정 어린 이렇게 행동을 하면 어떡하지 이런 게 뭐 이렇게 겁나지 않아요? 오빠네 갈 때는요 이렇게 불이 꺼질 때가 있어요. 원래 있는 불이 안 꺼지거든요 오빠네 집은. 그럴 때 그냥 제가 눈치껏 나 들어간다면서 비밀번호 되게 천천히 눌러요. 비밀번호 되게 천천히 눌러요. 아니면 한 번씩 틀리기도 해요. 한번 틀리기도 눈치를 나 이제 일어나. 들어간다. 그럴 땐 2층으로 올라가야죠. 아니 그러면은 아까도 한 시간 정도 후에 들어갈 것 같은데 이렇게 거짓말하고 10분 정도 후에 딱 들어갔다는데 기다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 내가 빨리 가면 더 좋아할 것 같아서 한 시간? 이렇게. 그리고 띠디디 한 시간? 이렇게. 그리고 띠디디 질 것 같아. 나 지금 저 스릴러 보는 것 같아. 지금. 어째 저렇게 친구 말대로 눈치가 없냐. 불편하다고 그랬잖아요. 둘이서 이제 오붓한 시간 좀 가지려고 하는데. 옛날에는 단칸방에 대가족이 살아도 다 애도 낳고 많이 살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방도 한 칸도 아니고 세 칸이나 있는데. 괜히 내 핑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거에. 아니, 처제 말은 옛날엔 단칸방에서도 애들 낳고 잘 살았는데 핑계 대지 말라 이러는데. 잘 나가면요. 네. 꼭 붙어요. 같이 자려고 해, 셋이서. 같이 자려고 해, 셋이서. 한 방에서? 방이든 거실이든 네, 같이 자려고 해요. 그래서 침대에 누워있으면 처제가 와요. 그래서 나 여기서 자겠다고 오늘. 그래서 언니 옆에서 자요. 이렇게 잠을 자다 보면 그냥 이렇게 누워서 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뒤척뒤척 같이 자다 보면 여자친구 말고 처제랑 이렇게 한번 일을 아는 적도 있지 않을까요? 한번 있었는데요.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제가 자고 있었거든요. 네. 여자친구도 분명히 제 옆에서 자고 네. 있었고 여자친구가 깼나 봐요 중간에. 네. 처제가 술 먹고 들어와서 제 옆에 누워있는데 제가 배에다 손을 올렸는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라고 사진도 깜짝 놀라고. 진짜 잠결에 진짜 깜짝 놀란 거예요. 당연히 옆 가운데는 언니가 있어야 되는데 언니는 없고 나랑 오빠만 있으니까. 아니 근데 나는 언니가 더 신기해요. 언니가 신기하다. 저는 그게 왜 이상하다고 생각이 안 되지? 내가 이상한 건가? 그렇죠. 이상한 거죠. 이상해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라고 생각해. 예를 들어 남은 동생이나 네. 형이 있어요. 근데 네. 두 분이 같이 침대에서 자.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왜 남자는 여자는 안 되고 이상하고 뭐야? 이렇게 셋이 자는 걸 왜 안 이상하냐고. 그걸 저도 잘 모르겠어. 자, 본인의 동생이니까, 여동생이니까. 제 동생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또 예의를 갖춰주시고 이래야 되는데, 그럼 결혼이라는 걸 생각을 안 해야죠. 본인 둘이 편하려면. 그래요? 제가 하고 싶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래요? 이거 봐요, 저기, 지금. 상현 씨! 내 동생은 그러지 않아. 내 동생은 그러지 않아. 걱정하지 마. 근데 내가 봤을 때 아내가 지금 헷갈리는 것 같아요, 약간. 동생에 대한 사랑과 남편에 대한 사랑과 이 남편을 좀 더 이렇게 해주면 내 동생이 쓸쓸할 것 같고. 제가 이제 뭐지? 동생이랑 진짜 사이가 원래 각별하기도 하고. 그렇지, 자매 딱 둘인데. 저희가 아빠가 안 계시고 엄마만 계시니까 의지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결혼했다고 해서 이제 동생한테 야 너 오지 마. 너 진짜 왜 자꾸 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얘기하라는 게 아니잖아. 아 그래도 그러니까 돌려서 이렇게 좋게 얘기하면 얘 잘 못 알아듣거든요. 네, 그런 거 있어요. 그지 없어. 남편하고 단둘이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싶진 않으세요? 아 저도 보내면 좋기는 한데 지금 상황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왜? 오빠랑 가끔 뭐. 밖에 나가서 시간 보낼 때가 있긴 있어요. 그치를 놔두고 동생 때문에. 네. 저는 솔직히 나가서 가끔 시간도 보낼 수 있고 혜진이 동생도 좋고 오빠도 좋고 같이 있는 것도 좋고 나도 그리고 저도 안 오면 뭔가 이상해요 이제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안 오면 왜 안 오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빨리 다른 곳으로 그러면 수밖에 없겠다 저기요 그 퇴근 몇 시에 하세요? 한 9시 10시요 TV 그 화질만 좋으면 돼요? 다시 보기 되고 저희 집으로 오실래요? TV 이렇게 알바비도 드릴 테니까 필요 없어 안 된다고요? 1층에만 가야 돼요 만약에 언니네가 이사를 간다 멀리
엄마랑 저희 같이 가야지. 저희 집 팔고 같이 이동해야죠. 처제, 형부에 대해서 아, 형부다 이런 느낌이 아니다. 남자다 뭐 이런 느낌보다는 전혀 아니에요? 아니, 오빠예요. 그냥 친오빠 같아요? 친오빠예요 그냥. 되게 친해요. 아 이래서 이게 그럼 지금 되는구나. 친오빠랑 친언니가 만나는 거라고요? 결혼 앞두고 또 제일 짜증나는 게 솔직히 뭐예요? 저도 이제 혈기왕성한 남자잖아요. 네. 와이프랑 둘이서 이제 잘 이제 지내고 싶은데. 가장 최근에 뽀뽀한 게 언제예요? 3-4주? 3-4주. 아, 신혼인데 3-4주? 그럼 뭐, 여기서 편안하게. 예. 여기가 편해요. 여기가. 눈이 이렇게 많은데, 엄청 편하지. 아내분 한번 나오세요. 진짜 이렇게 사람들 많지만 이렇게 한번 꼭 안아주고 하고 싶은 얘기 하세요. 나오세요. 자, 이제 옷 가까이 오세요. 네, 두 분이 가까이 쓰셔갖고. 여보, 여보. 하지 마. 하지 말래. 일주일만 있으면 결혼인데 그때까지 속만 썩이고. 왜 그래? 아, 왜 그래? 미쳤나 봐. 왜 그래? 하고 싶은 게 우는 거였어요? 아니 프로포즈 하고 싶었나 봐요. 왜 앞에 이렇게 너무 친해서 그래. 너무 친해서. 남자분이 진짜 왜 그래? 아 제가 되게 못해줬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꿀꿀 이렇게 얘기해봐요. 어떡해. 아 이제 일주일만 있으면 결혼하는데 평생 동안 잘해주고 너만 사랑할게. 오빠! 오빠! 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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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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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감사합니다. 예. 갑자기 왜 물어? 그러니까. 아니 처제 때문에 서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시간도 없었을 거 아니야. 그렇죠. 네. 너무 힘들겠다. 마지막으로 처제한테 하고 싶은 얘기 하세요. 잘 챙겨주고 한 거 고마운데 이제는 일주일에 한두 번만 왔으면 좋겠어. 부탁이야. 표정 봐봐, 표정 봐봐. 어이없어, 어이없어. 자, 이번엔 석준 씨부터 가볼까요? 전 고민입니다. 고민이다? 꾹 눌러주세요. 상당히 저 고민거리예요. 예, 고민거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처제가 지금 좀 서운하고 그래도 본인이 빨리 바꿔야 돼요. 그리고 이별 연습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도 고민? 고민인 것 같아요. 이건 무조건 고민이라고 고민이죠. 생각해요. 갑자기 집에 들이닥쳐서 잠까지 같이 자자고 하는 처제 때문에 고민인 이 주인공의 고민이 진짜 고민이라고 생각되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큰이 135kg였죠. 자, 백킹이냐? 자, 오순이냐? 자, 백킹이냐? 처제도 형부한테 하고 싶은 말 하세요. 오빠, 오빠. 아, 형부. 아, 형부. 형부, 주 5일만 퇴근할게. 이틀이면 되겠지? 난 오빠. 우리, 나는 오빠랑 언니가 너무 좋아서. 가는 거니까 나 시집 갈 때까지만 우리 셋이 행복하게 잘 살자. 우리 셋이 행복하게 잘 살자. 3년 받아봤다. 3년. 그만큼 막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아이들처럼 아이들처럼 그냥 같이 있고 의지하는 거야. 언니한테 같이 놀자 이런 것 같아. 과연 얼마나 많은 표를 얻었을지 결과 보여주세요. 자, 우승이냐? 끝자리 끝자리. 자, 1승한테 가느냐? 예, 138 아니면 128. 128. 128 아니면 138. 138. 128. 128이랑 138. 138. 자! 138. 천만 원 획득하느냐? 네. 야! 우와! 야!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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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왜? 왜 대체? 왜? 라고 물어봐요. 각자 얘기해줘요. 왜 그런지. 왜? 왜? 야, 이렇게 심각한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라 가라 제발 가가 138표로 지금 1승을 얻었습니다.